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일상을 벗어나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고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어르신들이 체험 교육을 받으신다고 해서 이명신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추수와 수확의 계절 가을. 용인 농촌 테마파크와 체험 농가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라륨 만들기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참 좋네요. 이런 거 구경도 다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체험. 이거 지금 뭐 만드는 체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뭐야? 뭐 테라륨 만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시고 지금 처음 듣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모래를 예쁘게 아니 까셨어요. 그래도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주 저할 때는 뭐 어렵진 않는데 해놓고 보니까 참 이쁘네요. 이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왁자지껄 즐겁게 테라륨 만들기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 테라륨이 뭔지 궁금해졌는데요. 도대체 테라륨이 뭐예요? 용인 관내에서 생산된 이렇게 예쁜 식물들을 여기 농촌 테마파크에 오신 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색돌로 장식을 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참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생모래와 색돌로 장식을 해서요.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정성스럽게 식물을 다 이제 잘 키우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바닥에 뚫려 있지가 않아서요. 어디 가전제품 위에나 테이블 위에 어디에 놓아도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해지지가 않아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장의 전문 농업인들이 직접 나와서 용인 지역의 농작물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테라룸 체험. 의미 있는 체험이지만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을까요? 어르신, 이거 만드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힘드세요? 예, 테라리움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처음인데도 네, 재밌어요.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요? 생모래를 화분을 돌려가면서 내가 색깔을 맞춰서 하니까 아주 예쁘잖아요. 하나의 작품, 예술품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식물, 나만의 테라륨 만들기 체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체험이길래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저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테라륨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지셨네요. 테라륨 만들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안 해보던 거 해보니까 좋고, 또 내가 이거 집에 가서 키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행복해요. 세상에 내가 이거 이저 뭐퍼 요르단의 그 저기 이거 뭐야 무슨 조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거기 가지 않고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 이렇게 인기 있는 테라륨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분들이 전문 농업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신 걸까요? 우선 저는 집에서 기본적으로 화훼 시설 재배하고 수도작 그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여기 농촌 농업기술센터의 권유로 그 농어촌 체험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자격증을 땀으로써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여기 지금 농업 외 수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라륨 그리고 또 원예 식물 그 분갈이 체험 이런 걸 하면서요. 같이 병행해서 크게 소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의 즐거움을 주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전문 농업인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